눈치 보면서 출발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좀더 확실한 그립을 그려보죠. 오늘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는 2차 전지. 하지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좀 들어가 봐야 되죠. 리튬, 그리고 소재. 이런 후발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으세요? 정말 2차 전지 섹터 주들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자기 잘 나오면서요. 그 부분이 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뭐 테슬라 계속 가격 인하하는 부분들, 중국 쪽에 계속 올인 들어가는 부분들도 계속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뭐 각국들이 이제 뭐 2차 전지, 전기차죠. 전기차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차를 축소해 나가는 모습들이 좀 계속 주말에도 기사화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흐름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특히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소재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 첨가제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것들이랑 실리콘 응급제 이런 쪽들이 계속 힘이 실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씩 좀 종목이 그 안에서 조금 변동성이 있고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첨가제, 이제 전해질 이쪽에서 못 올랐었던 첨보가 금요일하고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고, 오늘 동아기업도 합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모 화학도 초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주전자가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강하게 치고 나왔죠. 이 부분도 이제 나노신소재와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체도 오늘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대형주들까지도 초급 등세 보여주고 포스코 퓨처엠도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정말 끝이 없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종목들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섹터 쪽들로 좀 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바이오도 일부 좀 대형주 쪽들은 좀 매물 나오면서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지난주 좀 바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졌던 게임이라든지 뭐 엔터 이런 쪽들도 지금 매물이 나오면서 진짜 2차 전지 쪽으로 쏠려가기 위한 다른 쪽에서의 가차없는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시장의 쏠림 현상을 좀 저는 좀 약간 좀 뭐랄까요, 경계심을 갖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런 쏠림 현상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한쪽으로 몰려가면 항상 그 뒤 끝이 안 좋았었던 그런 과거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하시더라도 좀 후발주들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EV 첨단 소재도 지금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개별주 랠리를 좀 다시 한번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전액 전해질 중에서 좀못 오른 뭐 첨보라든지 최근에 뭐 엔캠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첨보나 뭐덜 오른 뭐 동아기업 이런 쪽으로 좀 순환매도 좀 나타나고 있고, 장비 쪽에서 좀덜못 오른 이제 원익 P&E 이런 쪽들도 좀 순환매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섹터 안에서 좀 들어올랐는데 좀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을 따로 좀 선별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고요. 급등하는 종목을 지금 조금 추경 매수하기보다는 보유 관망하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현재 뜨거운 종목군들, 물론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 좋으시겠지만은, 여기에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의 여지를 좀 체크를 해 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강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가장 뜨거운 감자였고요. 또 여기에서 연속성이 확인되는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약간의 옥석가리기 분위기, 올라가는 종목, 연속성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어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감산 언급하면서 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D램 쪽들, 메모리 쪽들 좀 하반기에 조금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상태죠. 하지만 좀 내용만 놓고 보면 너무 안 좋았죠. 삼성전자 실적, 그나마 모바일에서 좀 챙겨줘서 그 정도 나온 상황이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반도체가 이렇게 안 좋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장비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좀 뭐랄까요, 좀 기대치가 있는데, 반도체가 감산에 들어가는데 소재하고 공정재료가 오른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데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냥 바닥에 대한 기대감, 지금보다는 나중에 낫겠지라는 기대감이 반도체 소부장 섹터 주들을 좀 움직이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초반보다는 좀 차익실현 매물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장비 좀 대장이 좀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뭐 금요일날 같은 경우 DDR5 언급하면서 기판 관련 주들 뭐
삼성제독전자라든지 심스텍이라든지 이런 쪽들 올라왔었는데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아베코전자 수혜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서는 실질적인 수혜는 좀 하이닉스 쪽이 좀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IT 섹터 전반 쪽에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섹터주들도 관심이 있었었는데 갑자기 2차 전지 튀어오르니까 이쪽을 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쪽에서도 올해 좀 실적 개선 여지가 있는 종목들 좀 저가권에서는 좀 모아가는 전략을 계속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LG전자 실적 서프라이즈 했는데 겨우 정말 달랑 100원 올라 있습니다. 이 종목도 단기 호보다는 중장기 흐름으로 보신다라면 전장 쪽의 수주가 50조가 넘는다라는 점 상기시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분명히 향후에 좀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이 너무 2차 전지를 쏠려가면서 다른 한쪽이 텅 비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좀 우량주는 좀 선별적으로 좀 잡아 나가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그 후발주자들의 흐름도 정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DDR5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노광공정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향후에 좀 가격 메리트를 좀 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도체주들은 지금 사놨다가 하반기까지 여유 있게 중장기적으로 보는 전략인가요? 개인적으로 좀 모아나가는 전략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닥이라고 하지만 바닥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겠죠. 사실 뭐 뉴스나 이슈에서는 보시면 하반기만 바로 풀릴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 많이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삼성이 R&D 투자를 좀 강화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노광공정 쪽이랑 그다음에 어차피 라인 멈추고 나중에 다시 가동할 때는 다시 또 가동을 할 때는 그걸 다시 쓰지 않고 보통 다시 깔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비주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약간 최근에 LCD 가격 안정세 보이고 내년에 좀 애플 이슈까지 고려하고 삼성의 OLED TV 이슈 고려한다라면은 디스플레이 소부장 섹터주들도 지금의 조정은 좀 모아나가시는 전략적인 접근을 좀 중기적으로 해나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엔 약한 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 종목인데요. 예전에 한창 로봇이 뜨거울 때는 뭐 내놓는다, 정부에서 뭐 논의한다라는 얘기만 나오더라도 주가가 급등했는데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신제품과 관련된 이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크게 밀려 내려가고요.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두 자릿수 급락하는 종목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라는 블랙홀이 만들어지니까 한쪽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은 이제 시세가 좀 끝났다 이렇게 보아야 될지 어떻게 투자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인공지능은 예전부터 추세가 좀 꺾여있다라는 점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좀 추세 꺾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셀바스 쪽에서 불을 질렀죠. 유상증자 얘기하면서 셀바스 AI.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대신에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 좀 뭐랄까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유상증자를 해버리니까 역시 좀 주가가 오르면 개별주들은 유상증자에서 돈 땡기려는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섹터들 다 우르르 같이 나오고 내려오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같이 뭐 많이 올랐으니까 도매금으로 같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 그나마 로봇 관련주들은 좀 추세가 살아있었었는데 인공지능이 내려오다 보니까 또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봇,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주들도 다 마찬가지 2차 전지로 쏠림 현상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뭐 기대치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향후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인구 감소라든지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했을 때 산업화는 분명히 무인화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핵심적인 종목으로 선별해 나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로봇도 가격적인 조정폭을 조금 더 보시면서 기술적인 조정이 마무리가 됐을 때 다시 보시는 전략이 로봇 쪽에서 좀 맞겠다. 그러니까 1, 2월 달에 시장에서 랠리를 펼쳤던 로봇과 인공지능의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특히 인공지능은 일단 좀 추세적으로는 단기는 조금 그렇고요. 로봇은 추세가 살아있었는데 오늘 좀 급락했기 때문에 다시 추세 회복하는지 여부는 이번 주에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차피 다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었었고 밸류를 너무 세게 줬던 기업들이었었기 때문에 4월, 5월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부터 당연히 조정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해당 종목들의 조정폭 실적 발표와 함께 연결해서 보시고
천천히 접근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시세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만 가격 조정이 깊게 나올까요? 아니면은 조금 여유 있게 기간 조정 상황이 좀 길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둘 다 같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같이 동시에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정말로 시장에서 다른 섹터 쪽으로의 추세가 다시 이어지고 수급이 이동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쪽 돌아올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한 3개월 정도 강하게 시세가 낮기 때문에 쉬어가는 현상도 그 이상으로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기간 조정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래소 쪽에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 실적 주들 쪽으로의 시장의 흐름이 이전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요. 시장에 좀 큰 돈이 들어오고 외국인들 돌아오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런 작은 종목들보다는 대형주들 쪽에서 중대형주 쪽 코스피 쪽을 보시는 게 맞겠고 그게 아니고 지금 개인들만의 롤링 작업이 계속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면은 뭐 다시 또 이쪽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과거의 제 경험칙상 강하게 시세가 이렇게 나고 나면은 분명히 조정 기간은 몇 달 이상 갔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거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확실히 시장의 수급이 다시 또 이동하는지 아니면 다른 섹터 쪽으로 시장의 시선이 이동하지 않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서 최근에 급락한 기존의 주도주였었던 섹터주들을 잘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